있어. 어, 뭐야? 오, 느닷없이. 어때요? 느닷없이 뽑았어. 슬로우리, 슬로우리. 슬로우리, 슬로우리. 우와, 대박이다. 칼로 코를 베는 것 같아. 우와. 아. 오, 엄청 나왔어. 근데 왜 무섭냐? 아, 나 수염 기르고 싶은데. 아, 체코에 멋있게 가고 싶은데. 아, 씨. 뜨거워. Very hot. Hot. Very hot. 왜 뜨거운 걸로 하지? 아우. 그래야지 풀지. 아, 근데 뭔가 이게 체중 벌칙이 아닌 것 같아. 뭔가 케어받는 것 같은 느낌이야. 인규가 체중 벌칙 했잖아, 이미. 그래, 내 거보다 약해. 파워풀, 파워풀. 장난치면 안 돼, 면도날 있어. 면도날로 안 해, 여기. 뭔데? 그 집인데? 도끼로 하는 걸로 유명하지. 그 집인데? 도끼로 하는 걸로. 아니야, 면도라니까. 사시미로 하던데? 어떤데? 도끼를 진짜 하는 데 있어. 어, 안경 쓰시네? 잘 안 보이시나 봐. 반만 자르면 안 돼요? 노하우가 느껴지신데 연륜과 경륜이 느껴졌어. 아, 깔끔해졌어. 뭐야 이게, 무슨 벌칙이야 이게. 어, 뭐야, 새신랑 됐네. 새신랑 놀러 왔어? 어, 체형 벌칙 좋다. 어? 아니, 놀러 왔냐고. 이게 뭐야 여기. 야, 눈썹까지 다듬어 주셔. 나는 밀었는데. 연예인 같아. 어? 시작됐다. 뭐, 잠깐만, 이거 뭐야? 시작됐다. 아, 이제 시작이구만. 아. 그치, 그치. 본 게 나온다. 어, 기계가 왔다. 왜? 대로빠, 기계 왔어. 아니, 뭐 하시는 거야? 왓츠 디스? 어? 잠깐만. 아따. 아, 뜨거워. 형은 털이 없는데 그냥 다 마르시는 것 같아. 야, 마스크맨 같다. 루키. 왓츠맨입니다. 오, 오, 야, 이제 오. 우리가 봤던 거 이제 귀 꼽는다. 오, 이거 뭐야. 메이. 수염 많은. 아, 잠깐 이거. 아. 우와. 아, 이제 나온다. 우와, 이건 소장각이다. 오. 근데 이게 코 털 뽑는 거 좀 아프다고 들었는데. 아프지. 어. 야, 당연히 아프지. 오, 우와. 벌써 말랐어. 와, 다 말랐어. 기대되는 순간이 왔다. 슬로우리. 기대되는 순간이 왔어. 아, 가만히 계세요. 안 아프잖아. 가만히 있어. 같이 나왔다. 가만히 있어. 어, 뭐야? 오, 느닷없이. 어때? 느닷없이 뽑았어. 슬로우리. 우와, 대박이다. 칼로 코를 베는 것 같아. 우와. 아. 오, 엄청 나왔어. 근데 시원하겠다. 어, 마사징이다. 아니, 이게 무슨 벌칙이야. 그냥 케어받는 거지. 이러고 다녀야 숨어프지. 이 상태에서 그냥 가자, 체코로. 좋네. 아, 이건 케어잖아. 어, 뭐가 또 있어? 아, 저 귀집 뽑아내는 거다. What's this? 오, 이거 우와. 이거 좋은 거잖아. 어, 불을 붙이는데? 가만있어, 다쳐. 가만있어.
귀 떨어져.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귀 떨어져 나가니까 가만히 있어.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우와. 아니 아니 위험한데. 아이 괜찮아요. 어, 슈렉이다 슈렉. What mean? What's mean? 귓밥 빼는 거야 귓밥. 이렇게 하면 귓밥이 나오더라고. 귓밥 왜 이렇게 빼냐고. 야 진짜 슈렉 같다 너. 슈렉 슈렉. 오 완전 웃기다.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아니 귀를 휘비면 되잖아. 이게 왜 그냥 불 붙이냐고. 인간 케이크. 인간 케이크. 데이 형 동민 형 생일 축하드려요. 촛불 꺼주세요.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잠깐만. 오케이. 가보자. 가보자. 진짜 진짜 안에 나와? 뭐 있어. 안에 뭐 있어? 안에 고름 같은 거 봐봐. 오. 오. 아 저거예요? 어 귓밥. Is this? Yes. 진짜로? My ear lice 귓밥? 아 진짜 저게 내 거야 내 귓밥이야? 그런가 봐. 아주 그냥 최종 벌칙이 그냥 호강을 하네 호강. 호강 벌칙. 와. 이야 느낌 너무 좋다. 머리에도 바르고 얼굴에도 바르고. 아무리 올인원이라도. 아무리 올인원이라도. 스타일도 내줄 수 있는 건데 뭐 얼굴에도. 그러니까 머리에 바르는 걸 얼굴에. 뭐야? 이거 얼굴에 안 바르겠지? 무스도 얼굴에. 슈핑크림. 아니. 진짜네. 바르네. 무스도. 오 진짜네. 무스도 얼굴에 바르네. 장난치지 마시고요. 아니 뭐. 무스를 얼굴에 바르네. 무스 아닌가 봐. 야 이거는 그냥 돈 주고 와서 그냥 혼자 받겠다 이거는 좋아서. 멋있어졌어. 일부러 찾아와서 받겠다 이제. 야 헤어스타일도 댄디하게 해주셨다 야. 양조위 같다. 어? 야 양조위 같아. 와. 그. 어. How much this service? 1,050. 1,2,3. 30 euro. Thank you. 멋있어졌다 진짜. 아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뭐 내 의도되지 않게도 이렇게 됐네요.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원래 인터넷에 막 때리고 그러는데. 야 콧속이 깔끔해졌네. 아, 일단은 기분이 좋아. 이렇게 마사지도 잘해주시고 뭔가 손길이 되게 능숙하게 날 편안하게 해주셔. 안 되겠다. Thank you. 체코 진짜 세게 가자. 이걸 잘못 골랐다. 아 땡큐. Thank you. Bye. 갑시다 체코. 가자. 자 이제 체코로. 자 이번에는 체코로 갑니다. 이번에는 와이프들입니다. 아하. 아하. 아니 근데 누구야? 누구야? 이거 로봇이야 로봇. 로봇? 네. 아니 형수님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아 이건 누구야? 형은 저기 가정이? 아 가정이가 아니고 나는 저기 와이프 유치원 때. 아 그래? 형수님? 어. 아니. 유치원 때. 이거 뭐? 아니 참. 아니 어떻게? 흑백 사진을. 우리 와이프 중학교 졸업 앨범. 흑백 사진이야? 귀여운데? 아니 몇 년생이시더라? 76년생. 아 나보다 한 살 어리시구나. 나보다 두 살. 아래신데 흑백 사진이라고? 아 초등학교인가 보다. 점촌에 초등학교. 저희 와이프 인천 김희선. 아 너무 얼굴을 크게 했나? 아니 우리 이거 그러면 와이프 사진 이거 캐리어 또 독박해야 될 거 아니야? 통교. 우리 또 캐리어 나오잖아. 나오는 순서 네 번째. 네 번째? 아 이거 봐. 이쁘라고. 저번에 내가 이스탄불에서 내가 걸렸잖아. 내가 정확해 이거는. 어. 어? 몇 번째? 몇 번째? Number three. 오. Number three.
넘버 3로 하겠습니다. 푸라하. 세 글자니까 넘버 3.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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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입니다. 오케이. 1독이에요. 네. 랜덤으로 나오겠지? 또? 랜덤이지. 랜덤이야 이거. 뭐 체크인하는 순서 영향이 그렇게 그닥 없어. 그래도 되게 가정적인 남자들 같다. 찐 유럽. 진짜 유럽 그 잡채다. 우와, 프라하가 다 보이네. 장관이다. 장관이야. 양념이 너무 딱 우리 맛인데? 체코 돼지고기 왜 이렇게 맛있어? 우와. 오, 좋아. 우와. 우와. 끝났대다. 우와, 멋있다. 댄싱하우스. 댄싱하우스다. 야, 사람. 사람 되게 많아. 와, 사람 많다. 진짜 많다. 진짜 많아. 와. 짜로 가자. 소매 치기만 덜 끓는다. 와. 진짜로 이거 완전 소매 치기 반기 이상이다. 다. 근데 역대급으로 제일 멋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아니 기분 탓인가 진짜 옆에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 오, 소스 묻어, 소스 묻어. 괜찮아, 또 거지 같아. 하지만 내가 거진데 뭘? 어, 거북이 같다. 아, 근데 너무 추워요, 대장님. 추워요? 대장님. 우댕 사주세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아싸, 유럽이야. 시작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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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8호 교통호, 8호 교통비. 제발 3번. 우리는 좀 뒤에 나올 것 같은데? 어? 좀 뒤에 나올 것 같아. 세 번째지? 어. 그거 누구야? 어? 나온다, 나온다. 그거 누구야? 누구야? 그거 누구야? 제발, 제발. 짐이다, 짐이다. 어? 짐이다, 짐이다. 짐이다, 짐이다. 김준호 첫 번째. 상동민 두 번째.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어, 세 번째인데 세 번째가 걸리는 건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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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몇 번째로 넣었어? 아직도. 어? 그러면은 순서대로 나온 거 아니다. 어? 그거 내 거 아니다. 어? 저 누구야? 어? 그거 내 거 아니다. 어? 저 누구야? 그거 내 거 아니다. 어? 어? 나인가? 나다. 세 번째. 재밌는데 왜 그래 너? 에이. 아, 체코 이독이다. 어? 체코 이독이야. 갑시다. 꼬집시다. 이렇게 해서 이마 맞아야 돼.
2번으로 나는데 4. 때가 많이 탔다. 꺼매졌어. 얼른 꺼냈어. 지금 숙소로 바로 가는 거예요? 얍.